북한이 지난 17일 심야에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 아침에는 ICBM까지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정상 각도로 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북한의 도발은 최근 한미 양국이 제2차 핵 협의 그룹 회의에서 확장 억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힌 데 대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도발 직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무책임한 망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긴장 고조의 화살을 우리 정부의 정당한 안보 노력에 돌렸습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다며 북풍 음모론을 설파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화음을 이루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최근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안정성을 허물기 위해 대형 군사 도발과 남남 분열 공작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도발 및 공작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 위성 발사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함께 우리 방공 식별 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과 인접국의 군사적, 외교적 결속이 우려 수준을 넘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에만 눈이 멀어 북풍 음모론과 반일 선동 등으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분열 공작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북한 정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주당은 안보에서만큼은 국민 분열을 통해 이익을 노리기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가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